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정 개혁만으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목표보다 무려 8조 5천억이나 세금이 덜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엉뚱하게 담뱃값과 주민세 등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참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종합금연 대책이라며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하자 흡연자들은 어이없사합니다. 솔직히 불만이 많죠. 4,000원이 오르든 5,000원이 되든 뭐 큰 상관 안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죠. 종합금연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증세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 또 흡연 억제 차원에서 이제 복지부가 주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담뱃값이 4,500원이 될 때 정부는 최대한의 추가 세수 2.7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포장은 금연 대책이지만 속내는 세금 더 많이 걷기 정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연 대책이라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 올릴 거면은 담뱃값을 올리지 세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담뱃값 안에 세금을 올린 거잖아. 정부는 주민세도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졸속 행정 같아 보이는 그런. 특히 올리려는 세금이 담뱃세나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난데없이 서민들 증세안을 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성역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 성역을 만들어놓고 재정은 파탄났고 지금 최경환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의 법인세는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100억 원대의 배당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천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면 됩니다.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 물론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제도의 구조상 주식 부자 그리고 상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내놓은 취득세 연구 인하도 결국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도 모두 취득세를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령 강남 한복판에 시가 12,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1천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마련해줬습니다. 그동안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소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 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세 금액만 8, 9억 원 하는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많습니다. 150에 맞추면 1년 1,800이잖아요. 어. 그럼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하고 어쨌든 월세를 150으로 맞추는 거죠. 또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그러면 월세 더 드릴게요. 아예 됐어요. 저희는 그냥 월세 150만 받을래요. 아, 그럼 그거를 그렇게 150만 월세를 받는 이유가 이제. 네. 어쨌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의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만 손주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1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나요? 우리나라에? 최대 1억이죠. 최대 1억.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1억 원만 네. 한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소수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쏟아내면서도 세수가 부족해지니 손쉽게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나 국민 전체로부터 걷는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고 2천만 명 가까운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나라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증세할 필요성이 있죠. 복지 확대는 증세를 짝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면 직접세를 대상으로 증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간접세다 증세를 하는 건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TV 토론에서는 아무런 세금 인상 없이도 기초연금 등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모든 복지 정책들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 무책임하게 어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책이. 그러나 집권 2년도 안 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공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후하고 서민들은 쥐어짜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밥을 건져내려면 조세 부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원을 확보해서 세원 세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힘없는 옷 살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끌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저런 거 나쁘게.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